이번 질문은 거기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스트럭처가 어려우니까 공부를 좀 꼼꼼히 해주기 바랍니다. Why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은 in education 교육에서 is not measurement 측정도 아니고 accountability 책무성도 아니고 or standards 그러니까 기준 표준도 아닙니다. 이때 이제 what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수 있겠죠. what 이 need 할때 need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잖아. 자, while이 나오고 있습니다. while이 나오면 이제 뭐 이와 동시에도 되지만 대부분 한편으로 또는 반면에라는 뉘앙스로 갑니다. 카마가 나왔을 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적합하게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카마 나왔을 때 이제 그러나 반면에 때리면 되겠죠. These 이런 것들은 can be useful tools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For improvement 개선을 위해서 그러나 they 그런 것들은 should be hardly occupy 결단코 그 정목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센터 스테이지 중앙 무대를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적인 게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흐를 때 이제 지배거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앞에 이제 measurement, accountability, standards가 나온 다음에 그걸 이제 디지로 받았고 그 디지를 그 다음번에 데이로 받고 있는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죠. Our focus should instead. 우리의 focus니까 이제 초점은 대신에 앞에 거 나온 거 대신에 반드시 be on 집중되어야만 됩니다. Making sure 확실하게 해주는데 we are giving 바로 이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Our youth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an education 이런 교육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뭐냐면 that is going to arm 무장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무장시켜서 to save humanity 인간성을 갖다가 구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스트럭처가 꽤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읽을 때 따다다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포커스가 나왔는데 포커스가 뭐랍니까? 맞춰진 게 이제 확실히 한다 그러죠. 확실히 한거 다음에 데트가 빠졌죠. 근데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이 어땠습니까? armed됨이니까 애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인간애를 갖다가 회복시킨다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리딩해야지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그 대명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Our youth 나왔죠? Our youth 나온 다음에 이 댐이 Our youth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의 젊은이들, 오케이?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겠죠? We are faced. 우리는 직면하고 있어요. With unprecedented perils. 그러니까 설레 없는 위험성들을. 그리고 these perils. 이런 위험성들은 are multiplying. 막 번식하고 있고. And pushing. 막 밀어붙여가지고. At our collective gates. 우리의 집단적인 문에. 공동체의 문까지 막,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면한 게 뭐예요? 결국 unprecedented perils고 이 perils들이 갖다가 증식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문 앞에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건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이 나왔으니까 구조가 또 어렵겠죠?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하는 대로 그냥 하면 이해를 다 합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이해하면 돼요. We should be bolstering 하니까 우리는 강화해야만 합니다.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이 교과 과정은 helps 도움을 줘가지고 young people 젊은이들이 성숙해져가지고 into ethical adults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어른이 돼야 됩니다 이 소리죠. 이 어른은 who feel 느낍니다. a responsibility 일종의 책임감을 to the global community 자신이 속한 지구상의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때요? 쭉쭉쭉 읽어내려가는 거 느꼈습니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대세는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커리큘럼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프가 나왔는데 헬프가 무슨 동사야? 반사역 동사잖아. 그러니까 뭐 여기선 사역동사처럼 써가지고 머추어가 나왔죠. 성숙해져가지고 뭐뭐가 되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그 에티컬 어덜트를 꾸며주는 게 후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Without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without이니까 없이죠. 이러한 감각, 책임감에 대한 감각, 이러한 책임감이 없으면 we have seen. 우리는 이런 책임감이 없을 때, 그죠? 우리는 have seen 다음의 내용을 목격해 왔던 것입니다.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Many talented individuals, 많은 재능 있는 개인들이 giving 굴복을 합니다. To their greed, 그들의 욕심과 자신감에 굴복을 해서.
this 이것이 destroys 파괴합니다. economies 경제 파괴하고 ecosystem 생태계 파괴하고 그 다음에 entire species 전체 종을 갖다가 파괴합니다. 아주 재밌게 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갖다가 many부터 many talented부터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고 이걸 바꾸고 있는 내용이 이제 this가 됐죠. 그럼 이제 우리 end this를 한 단어로 바꾸세요 라는 얄팍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end this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which로 바꾸면 됩니다. 앞문장 전체를 바꾸고 있는 which로 바꾸면 됩니다. give in to 하면 어디 어디 굴복하다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이 있더라도 욕심하고 그 자만감 같은 거 이제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됐죠. 자, while이 또 나왔습니다. while이 또 나왔으니까 뭘 떠올려야 돼요? 그죠. while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은 한편에 또는 반면에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야. 자, we certainly, 우리는 확실히 should not abandon efforts. 다음과 같은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 소리죠. 오케이? 포기하지 않다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다음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노력이 뭡니까? 기준을 개발하는 거죠. In different content area. 아, 다른 그 컨텐츠 영역에서. 그리고 also strengthen, 또한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The STEM subject. 그러니까 STEM이라는 게 science, technology, 그 다음 engineering, mathematics 과목들을 또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we need to take 우리는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욕구가 뭐에 대한 겁니까? for an education 교육에 대한 욕구를 이 교육이 뭡니까? centered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죠. on global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책임감에 결국은 이제 글로벌 공동체에 또 책임을 지는 교육이라는 거죠. If we don't,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we'll risk extinction. 우리는 멸종을 갖다가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소리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don't가 나왔는데, 이 don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라고 하면은, 바로 need to 다음에 생략된 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쭉 한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문법성으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centered입니다. centered가 앞에 있는 uneducational, 거기 살짝쿵 꾸며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나름대로 스트럭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